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으로 고립됐던 울진의 마을들은 임시 도로가 뚫리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태풍이 휩쓸고 간 지 열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박성환 기자가 피해 마을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500mm가 넘는 물폭탄을 맞아 길이 끊겨 고립됐던 경북 울진군의 한 마을. 임시 도로가 뚫려 수도와 전기는 다시 들어오게 됐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토사는 10분의 1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부족한 인력과 장비 등으로 인해 복구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생업은 아예 포기한 채 젖은 옷과 가재도구를 말리고 흙탕물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다 닦고 씻고 흙이 둥지 됐는데 뭐 그래가 심야 보라가 못써 이제 그래가지고 에이스 받는다고 전화 꺼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은 지금도 주택이 마르지 않아 마을 회관을 오가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회관에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이제 지금은 막 집으로 이제 아래 한번 들어가 보면 말든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과 흙으로 뒤엉켜 온통 뻘밭이 돼 복구에 엄두도 못 냈던 주민들은 그나마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나 이제 뻘이 한 50전 이상 채고 그래서 자원봉사들 군인 그다음에 뭐 전국에서 와이고 대학생들이고 일반 자원봉사들 와이고 한 일주일 반했어요. 경북 울진과 영덕군,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피해 마을은 여전히 처참한 모습 그대로고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